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포스팅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책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 책은 심포니 오브 더 셀이라고 부르고 어떤 그 증상에 따른 프로토콜을 나열한 책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쉽게 아이들한테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상하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고 집에 제가 알려드린 오일은 또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일이니까 이 오일들로 아이들이 조금 몸이 안 좋다 아니면 하다못해 어른도 몸이 안 좋다 싶을 때 이걸 적용하면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프로토콜을 하시기 위해서는 멜라루카, 그다음에 프랑켄센스, 페퍼민트, 그리고 아로마 터치랑 코코넛 오일이 필요해요. 이 방법은 이 책에 나온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아이들을 눕히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서 있거나 그냥 있는 상태에서도 편하게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일이 4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 프로토콜을 하기 위해서는 오일이 많이 일단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어떤 증상이 있을 때이 프로토콜을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나왔는데 제가 그중에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들 겨울에 겪는 뭐 감기나 콧물, 그다음에 열, 두통, 그리고 플루, 그다음에 배 아플 때, 전반적인 면역 서포트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면역 지원이 필요할 때이 방법을 쓰시면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큰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이 방법을, 이 프로토콜을 바로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이틀을 했거든요. 아침, 저녁, 그 다음에 저녁에 한번 이렇게 이틀 동안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그 기침 증상이 없어졌어요. 이 방법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해서 제가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구글에다 치셔서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한국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스텝 첫 번째가 바로 이 프랑킨센스예요. 프랑킨센스 오일. 프랑킨센스 오일을 여기서는 어깨랑 목 부분에다가 두세 방울 떨어뜨리고 그다음 향으로 맡게 하고 그리고 발바닥에 발라주는 거예요. 여기서 향으로 맡게 하는 거는 뭐 디퓨징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코에다 대고 맡게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몸으로 들어가게끔. 그리고 여기서 목 뒤, 그리고 여기 어깨 라인 한두 방울 해서 마사지,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발바닥에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코코넛 오일이랑 같이 희석을 해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오일만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발바닥을 오래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한 10초? 10초, 20초 안팎으로 저는 그냥 살짝 마사지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두 번째가 멜라루카 오일이에요. 멜라루카 오일을 등 척추 라인 따라서 그리고 발바닥에 두세 방울, 그리고 코코넛 오일이랑 같이 마사지를 10초에서 20초 정도? 뭐, 그건 상관없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면 되고. 참고하실 건 코코넛 오일을 쓰는 이유는 희석시키는 건데 이 희석을 해서 하면 효과가 더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오래 몸에 더 남고 효과도 더 오래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코코넛 오일이 하니까 여러분도 코코넛 오일이랑 꼭 같이 쓰시면 더 좋을 듯하고 특히나 어린 아이들한테 쓸 때는 희석해서 쓰는 게더 좋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스텝은 바로 이 마사지 블렌드인 아로마 터치입니다. 아로마 터치를 똑같이 등 척추 그리고 발바닥에다가 두세 방울 코코넛 오일이랑 같이 희석을 해서 마사지를 쭉 해주시고 발바닥도 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인 네 번째는 페퍼민트 오일을 똑같이 등 척추 라인 그리고 발바닥에다 같이 마사지를 해주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퍼민트 오일을 희석을 안 하고 바로 했더니 아이가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페퍼민트 오일 아이한테 하실 거면 꼭 같이 코코넛 오일이랑 희석해서 해주시면 좋을 듯하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가 프랑킨센스, 그다음에 두 번째 멜라루카, 세 번째가 아로마 터치, 네 번째가 페퍼민트입니다. 이 각각의 오일을 두세 방울씩 프랑켄센스는 어깨 목 라인 그리고 발바닥, 멜라루카는 척추 발바닥, 그 다음에 아로마 터치도 척추 발바닥, 그리고 페퍼민트도 척추 라인 발바닥. 섞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섞지 말고 레이어링 해주시는 겁니다. 스텝 1, 2, 3, 4를 따로따로 각각 발라주시는 겁니다. 방법은 이뮨을 다시
리부트 한다고 하죠. 다시 좀 면역을 좀더 올리기 위할 때, 그리고 또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할 때, 그리고 또는 리액티베이트 한다고 하죠. 다시. 그러면 이 프랑켄센스, 멜라루카, 아로마 터치, 페퍼민트를 이용해서 베이직 프로토콜, 이 심포니 오브 더 셀에 나와 있는 베이직 프로토콜을 알아봤는데요. 이 방법 꼭한 번씩은 해보시고, 기본적인 감기나 뭐 플루, 그다음 몸이 좀안 좋다 할때이 방법을 쓰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것 같거든요. 제가 그리고 그거를 경험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공유를 하는 거고, 궁금하신 사항은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따로 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DM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비디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비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행복하고 건강 잘 지키시는 하루 되세요. Bye guys. 아,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깜빡했네요. 이번 달 12월 중에 200pb 신규 회원분이시건 아니면 기존 회원분이시건 관계없이 200pb 구매 시이 프랑켄센스 킹 오브 오일인 프랑켄센스 오일을 무료로 받으시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들 프랑켄센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회원 가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저한테 DM 주세요.